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안녕하세요, 달콩이에요. 어우, 잘했대요. 우리 달콩이와 함께 메론 따러 왔습니다. 제가 메론을요, 우리 달콩이가 메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요. 안 심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메론이, 희성아, 완전히 많지? 대롱대롱 달렸지? 자, 오늘은 메론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언제, 어떨 때 적기인지 지금부터 메론 당도 높을 때 수확하는 방법하고요. 또 마트에서 메론을 사실 때 어떤 놈이 맛있는 메론일까, 또 요거 당도 높은 메론 고르는 방법까지 들깨 아줌마가 쏙쏙쏙 알려드립니다. 자, 메론은요, 제가 4월 15일 날 정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니까 96일 됐대요. 보통 메론은요, 재배 기간이요, 10일 정도면 이제 수확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건 정식 기준, 재배 기간 기준이고요. 그러면 메론이 이제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착화되는 시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한꺼번에 수확을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텃밭 농사는 그 착화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날짜를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꽃이 착화가 되고 메론이 원한 게 달리는 시점에서 40일에서 45일 정도면 이제 메론이 알맞게 당도 높게 이제 수확하는 적기가 되는데요. 저는 착화되는 시점은 여기 보면 이런 노란 띠로 이제 체크를 해놨고요. 40일에서 45일 정도 된 날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착과를 보지 못했을 때 메론을 그러면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느냐면요. 자, 메론을 제가 이제 뭐 전문 농가는 거는 이런 두께 고리가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양파망 자루에 떨어지지 않게 걸어놨습니다. 두두두두두 개봉박두 메론 수확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A급 아닙니까? 자, 누가 키웠어요? 들깨 아줌마. 들깨 아줌마가 키웠어. 자, 맞습니다. 들깨 아줌마가 키웠습니다. 메론이요, 맛있는 메론을 고르실 때 보면요, 이게 네트라고 해요. 이 네트가요, 두껍고 촘촘하고 그런 메론이 맛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꼭지 부분을 보면 이 꼭지 가까이까지 이 네트가 위에까지 올라와 있을 때 이런 게 또 맛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맛있게 키웠지요. 이 꼭지 위까지 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득 채워 있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저도 이제 꼭지가 좁은 거일수록 맛있다는데 제 꼭지는 넓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따고 나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당도는요, 한 후숙을 한 2, 3일 정도 하면 더 맛있대요. 근데 마트에 사는 메론은 언제 땄는지 모르니까 후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꼭지를 보고 꼭지가 좀 좁고 그 다음에 후숙이 잘 됐는지 보려면 여기를 살짝 말랑말랑한지 눌러보세요. 그러면 살짝 말캉말캉하다? 그러면 이제 후숙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아주 물렁물렁 물컹물컹 당도가 높을 때 이제 사서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이거 너무 단단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후숙해서 드시는 게 더 맛있는 메론을 먹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여기 보면요, 네트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걸 네트라고 하는데 네트 안에 보면 이게 초록 빛깔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 익고 당도가 높았을 때는 이 초록 빛깔이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보면 지금 화면에는 이게 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색깔이 여기는 초록이지만 파스텔 계열의 초록이고요. 그러니까 연초록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위쪽은 색깔이 초록이 아주 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연초록인 이 파스텔 계열의 초록이 많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위에만 조금 색깔이 진녹색인데 하던 날짜로도 수확 시기고 색깔로 봤을 때도 파스텔 계열의 초록이 많으니까 수확의 적기인 것 같습니다. 이 메론을 보시면요, 아직 요 메론은 수확 시기가 되지 않은 메론이에요. 이 메론의 네트도 아직 굵지 않고요, 조그마고요. 그리고 색깔도 보면요, 아직 진초록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확하려는 메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수확이 아직 먼 메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 들어봐. 이렇게 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네트가 아주 촘촘하고 굵고 그리고 색깔이 진초록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시고 네트 위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직 몰라도 네트 위가 위까지 차려고 한다. 위에 꼭지가.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텃밭 농사에서 내가 맛이 있을 때 수확을 하려면요, 물을요, 수확하기 전 한 열흘 전에 끊어내면 더 좋아요. 물을 안 줘야지 당도가 더 높아지는데, 저는 다른 놈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주렁주렁 이제 막 열리는 놈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커질 때는 물이 한참 필요하거든요. 이때 물을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줘야지 네트 형성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놈들 때문에 저는 물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요것만 수확을 한다 그러면 열흘 전, 일주일 전에는 물을 끊으세요. 그러면 아주 당도가 맛있게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수확, 자, 자릅니다. 잘랐어. 옳지. 짜잔. 자, 이파리 또 잘라주자. 이렇게 메론 한 통 수확했고요. 오늘요, 두 통 수확하는 날이에요. 또 수확하러 가보실게요. 여기는도 메론을 따는데, 여기 참에 묻혀가지고 메론이 어디 있는지 아주 한참 찾았네. 여기가 메론이 있습니다. 요놈도 지금 수확 시기가 돼가지고요, 따려고 하고요. 자, 자, 요거는 조금 더 작네요. 확실히 메론에 제가 너무 아래에서 달았어. 이거 메론에 키울 때 아래에서 10마디 냅두고 그 다음에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얘는 조금 10마디 아래에서 착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작아. 이게 확실히 어느 위치에서 착과를 시키냐에 따라서도 메론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아래에서도 연립이 있어야 강압성도 받고 이 메론이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님 10개, 위엔 10개를 느껴야 조금 더 큰 메론을 수확하실 수 있어요. 자, 메론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메론아, 어떻게 잘 익었나? 자, 이게 사실 지금 자르는 것보다요, 하루 이틀 후숙해서 여기가 말캉 말캉해지면 더 맛있대는데, 궁금해서 안 되고, 요 놈이 지금 먹고 싶어 해서 오늘 잘라볼게요. 자, 자릅니다. 아, 반을 조절 못했네. 반을 쪼개야 되는데. 두고두고두고, 두고두고두고, 개봉박득! 짜잔! 오우, 잘 익었다. 원래 씨가 얘는 까맣진 않잖아, 메론이. 자, 일단 궁금해. 먹어보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 머스크, 저는 품종을 머스크 메론인데요. 머스크 메론은 이렇게 가시 조금 두꺼움하고 끝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그래서 씨 빼고. 이 씨를 땅에 뿌리면 내년에 막 메론 나는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그랬네. 이것도 메론도요, 제가 말려왔다가 냉동에 보관했다가 요걸 한번 파종해봐야 되겠어요. 성아, 일로와. 알았어, 먹어봐. 빨리. 네가 먹고 맛있으면 몸으로 표현해줘. 어떤 맛인지. 여기 아빠 보고. 그냥 맛있어. 오! 여보, 메론 맛 나. 맛있어. 아, 이거 엊그저께 물 줬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대박. 저 메론 농사지일까봐요. 야, 너무 맛있어. 너 먹어봐. 빨리 먹어봐. 여보. 어떻게 한 입 잡수셔야 돼. 같이 논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찜어놔서 저희만 먹겠습니다. 어때? 대박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자, 메론 농사 대 성공!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마트에서요 당도 높은 메론 잘 고르시고요. 자, 어디 보냐? 촘촘한 그물을 보시고, 내 꼭지 위까지 촘촘한 네트 그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파스텔 계열의 색깔이 연초록이 있는지 많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당도 높게 후숙을 시켜서 드시려면 여기가 말캉말캉하실 때 드시면 되세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메론 메론 메론.